특성이 있겠습니다. 협착에 맞춰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성도하신 내용을 만천하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장왕 설법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가르침이 면면이 이어오다가 지금부터 1400년 전 우리나라 신라 원효 성사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또 일상생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 아미타경 소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미타경 소가 아미타경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다시 이 순간 2011년 새해 벽두에 다시 정목 스님이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알고 있기로 저기 춘천에서부터 오륜골에 내려와서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오륜골에 있다가 양산으로 내려와 뛰어 내려와 가지고 몇 시간 남의 집에 인터넷을 빌려서 잠깐 하고 또 뛰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고군분투하다가 이제는 쉽게 잘 들어와서 여러 아미타바 회원님들에게 이 아미타불의 의미와 또 원효스님의 그 아미타경소를 쓰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결과 오늘 이렇게 성대한 출판기념 부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오륜골을 오르내리면서 한마디라도 회원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해서 이 오늘의 그 출판 이 책이 그야말로 그 정목 스님의 공부한 그 공부의 결실이기도 하지만은 몸소 직접 집을 짓고 아미타불을 몸소 조성하면서 또 오륜골을 오르내리면서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지만 한 것이 아니고 참 한편 숙연해지기도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불자도 많습니다. 또 스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공부에는 참 드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까, 깊이 이해할까, 또 후대 조사 스님들,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깊이 이해할까, 그래서 이해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까 하는 이러한 데 관심을 갖고 고심하면서 자기 공부와 어울려 그 공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솔직하게 변호사에서 수십 년 살았지만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의논하러 온 사람은 딱 정목숨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원효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효쌤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사상가로서 또는 성인으로서 한국의 자존심이요 한국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아니 한국 사람들은 원효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효쌤은 의상쌤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한 번은 국경을 넘다가 붙들려서 옥고를 치르고 되돌아온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바다를 건너서 가려고 하다가 어두운 밤 폭우를 만나서 상여를 보관하는 그런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웃에 샘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해골 바가지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이튿날 알고는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우리 한 마음이 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마음을 통해서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이 세상 아무리 복잡다단하고 시시비비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그 한마음 사라짐으로 해서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어제 저녁에는 정말 그 시원한 맑은 물을 꿀맛처럼 마셨는데 깨어나서 밝은 햇빛에 보니까 해골이 썩어서 그 해골 바가지에 그 썩은 물이 담겨 있던 것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튿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구토를 일으켰던지 그야말로 창자가 뒤집혀지는 정도의 구토를 하고 나서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토록 맑고 시원하고 단물이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구토를 일으켜야 하는가 이것이 물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인가 물은 변함없지만 내가 그 물을 보고 분별하고 분별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중국에 유학 갈 필요가 없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 가서 부처님을 만난들 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의상스님은 그 길로 유학길에 오르고 원효스님은 그 길로 설악월로 다시 돌아와서 그야말로 당당하게 인간의 그 존귀함을 그리고 위대함을 깨닫고는 그 이치를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연불 하나에 담아서 그 모든 의미를 연불 하나에 담아서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노력했던 분입니다. 원효스님을 보는 시각의 사람 따라서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미타경 소를 출판한 이 기념법회인 까닭에
바미타불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시 불교는 지극히 귀족화되어 있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귀족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원효스님께서는 큰 박을 구해가지고 박을 두드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시중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미타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저 아미타불, 아까 성악가가 불렀던 아미타불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다시 아미타불보다 더 훌륭한 설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그 아미타불 노래는 참 멋진 노래다. 아무런 가사 없이 아미타불 혹 나무 아미타불 단 글자 여섯 자로서 그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글자 넉 자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모든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다 담겨 있고, 아니 우리 인생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고, 또 세상 만사가 사실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놨습니다만은 아미타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는 부처님 하는 뜻입니다. 나는 평소에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해서 인불사상을 초기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부처님이다.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보다 더, 우리 마음에 다가서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당신은 부처님, 가는 곳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한 그 이유, 그리고 그 사실, 그것은 팔만 대장경이나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미타경을 읽고 또 아미타경 소를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고 부른 것은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국이나 대만을 여행하면은 일반인들 또 스님을 보면 아미타바, 아미타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좋은 인사예요. 나도 부처님이지만 당신도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나는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 불교가, 아까 인터넷 문제, 이런 문제를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시대의 전법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대중 그리고 전혀 돈이 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오히려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면해서 주고받는 시간보다도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리한 뒤에 카페를 딱 열고 거기서 훌륭한 법문을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할 때 훨씬 그 감동이 10배, 20배 크다고 하는 것.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사람이 달라진 사람도 많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가 아미타바 카페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누리고 또 실감을 하면서 살아오신 회원님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아미타불을 이 뜻을
원효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거기서 정목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부연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가슴에 와 박히도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르는 것이고 마지막 귀착점이 바로 나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흔히 근기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같은 아미타불, 아미타불 우리가 아미타불을 노래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더라도 탈액신앙 형식으로 아미타불에게 매달리고 아미타불에게 나를 인도해 주기를 또 경전에 있는 대로 액면대로 손을 뻗어서 나를 이끌고 간다, 접인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아미타불 염불은 또 그런 사고는 그야말로 최하근기의 사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최상의 단계까지 이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일심으로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러한 차원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탈액신앙,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극락세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아주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처음에 원효 스님도 그러한 식으로 박을 두드리면서 아미타불 노래를 철학을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미타불을 전파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특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법문이요, 가장 핵심적인 법문이요, 불교 궁극의 법문 딱 글자 넉자 아미타불입니다. 이게 원효 스님 깨달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어떻게 서민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하다가 아미타불이다. 바로 아미타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글자 넉자로 포기했습니다. 글자 넉자로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가 아무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아미타불이에요. 그 아미타불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음 중근기 이야기로 하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만년 도방하고 일체 인연, 일체 생각, 일체 것을 다 놓아버리고 단념 아미타, 다만 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식 열애선 영명조사선 그랬습니다. 한국의 선불교가 상당히 성하죠. 흔히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만년 도방하고 일체 인연 다 놓아버리고 일념으로 아미타불만 부르면 그것이 열애선이다. 또한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는 것이 아미타불 부르는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이다. 이렇게 일심 연구를 통해서 일념이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삼매가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극락이니 아미타불이니 이미 아미타불마저도 떠나버린 자리예요. 극락도 떠나버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극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온갖 인연 다 놓아버리고 다만 아미타불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미타불도 없습니다. 극락세계도 없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열심히 안 부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불러가지고는 그런 맛을 못 보죠.
그러나 그것은 중간 근기입니다, 사실은. 중간 근기. 상중하 상근기를 가지고 아미타불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 하근기는 편하죠. 열심히 안 불러도 됩니다. 그저 심심하면 한 번씩 불러도 돼요. 왜냐, 부처님이 이끌어 줄 테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공부 안 해도 돼요. 또 옷도 입기 싫으면 안 입어도 됩니다. 어머니가 입혀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입혀주고, 밥 안 먹어도 어머니가 먹여줄 테니까. 그래서 하근기는 그렇게 편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참 편해요. 먹고 그저 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불자들도 대개 하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편하고 불교를 편하게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하근기로 있을 것입니까? 영원히 유치원 생활에 있을 것입니까? 밥을 떠먹여주고 책보자기를 싸서 들여다주는 그런 근기로 있을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근기의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화두일념으로 삼매에 빠졌다 손치더라도 역시 아미타불로서 그야말로 일념이 되는 것 그것은 열해선 조사선을 능가하는 것이다. 이런 조사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근기, 최상근기는 뭔고 하면은 자신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도 오늘 그 책 속에도 자성미타니 뭐 일심정토니 제대로 표현하면은 바로 자신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은 굳이야 길게 염불할 것도 없고 뭐 큰 노력 드릴 필요도 없고 그저 아미타불로 사는 거예요. 아미타불로 사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본인 아미타경은 하근기의 가르침이고 원효스님의 손은 중근기의 가르침이고 정목스님의 해설은 상근기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인지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한 번 더 상위 개념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우리가 부르는 것은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 속뜻은 그렇습니다. 속뜻은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원효스님께서 아미타경을 만방에 펼치기 위해서 펼쳤는데 참 그동안 우리나라가 모두 한글화 되면서도 그것이 일반에게 크게 전파가 되지 않다가 오늘날 이렇게 그 소를 한껏 부연 설명을 해서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풀어놨습니다. 원효스님은 참 원효스님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신 이야기 못지않은 또 아주 아주 멋진 그 행적이 있죠. 바로 설총이라고 하는 신라의 성인 한 부를 스스로 탄생시킨 그런 분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 깨달음의 그 경지를 사방팔방 출가인의 입장에서 또는 세속인의 입장에서 욕심도 많게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짝을 찾았는데 그 임금이 당시 신라의 왕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는 마침 그 과부로 있는 새파란 나이에 과부가 된 요섯 공주를 배필로 삼아서 정말 설총과 같은 아주 위대한 성인을 탄생하게 해서 설총은 유교에서 말하자면 성인으로 문묘의 배향을 받는 그런 그 성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의 세력이 그렇게 비등했지만은 그 유생들이 설총을 생각하면은 함부로 불교를 무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원효스님이 있으니까. 원효스님의 아들을 당신들은 하늘처럼 떠봤으니까. 뭐 원효스님하고 스님들은 전부 동급인데 자기들이 하늘처럼 떠봤던 그 성인의 아버지 기억이니까 정말 눈밝은 선비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그래도 무식한 선비들이나 얕보았지만은 정말 뜻있는 선비들은 스님들을 그렇게 쉽게 취급하지 못했다는 설화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오직 설총 덕이라는 거예요. 설총은 누구 덕입니까? 원효스님 덕이에요. 우리가 암타경 소를 통해서 원효스님을 이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원효스님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사상가로서 종교가로서 또 성인으로서 위대한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아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내가 읽어보니까 약간은 딱딱하더라고요. 약간은 딱딱해도 그래도 끝까지 아껴가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할 그런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원효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효스님이 쓰시고 또 정복스님이 이렇게 길게 부연 강설을 한 이 내용은 한마디로 원효스님께서 박을 두드리면서 민중들을 교화했고 신라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쉽게 불교로 끌어들인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 노래로서 신라 민중들을 전부 불교로 귀의시켰듯이 우리도 이 복잡한 시대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단 글자 넉자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또 불교의 그 장황한 설명도 바로 이 아미타불 한마디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나는 부처님 내가 부처님은 부처님이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 그야말로 당신은 더 말할 것 없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근기가 됐든 중근기가 됐든 상근기가 됐든 궁극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아미타불에게 매달리는 아주 하근기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체는 이미 아미타불입니다. 뭣도 모르고 부르고 있지만은 아미타불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지만은
당신이 부르는 아미타불은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심오하고 불교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또 인간의 최고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인간 최고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이 한마디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널리 전하고 또 이것이 뭐 아미타바 카페에도 올라가겠지만 또 우리 영화실 2만여 명의 회원들에게도 다 전해질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 불교가 좀 더 쉽고 또 정말 궁극적으로 아주 그 불교의 그 궁극적 차원을 언제 우리가 바쁜 시대에 ABC부터 배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열매부터 따서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만천하에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불자님들은 이러한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부디 이 아미타불의 그 의미를 널리 좀 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 평민들의 인사도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우리 불자들도 아미타불. 그게 훨씬 인사법이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불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직 성불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하는 것은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 의미는 나는 이미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 하는 뜻이니까 바로 그런 인사법으로 우리가 불교 안에서라도 유행을 시켰으면 어떨까. 최소한도 아미타바 회원분들끼리라도 아미타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좀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그런 인사법을 좀 전파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